시험 못 보면 약간 우울해가지고 막 주차장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막 그러는 게막 보여요. 절대 한두 번 시험 망쳤다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게다 종합평가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뭐 딱딱한 법률 주제가 아니라 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검사가 되는 방법, 한번 제가 비법과 그 절차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주제가 진짜 검사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검사 나오는 영화 생각해봐도 뭐 검사 외전, 뭐 드라마는 비밀의 숲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약간 베일에 감춰져 있어서 검사라는 직업이 어떨까 되게 궁금해하시기도 하니까 검사라는 직업을 꿈꾸는 꿈나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요, 검사가 되려면 두 가지 트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도 검사가 될 수 있었고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도 검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면서 로스쿨생들만이 이제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데요. 그래서 로스쿨 학생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절차로 이제 검사가 임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1학년 때는 그냥 자유롭게 여러 가지 기본 법학 수업을 듣고요. 이제 2학년이 딱 되면은 검찰실무라는 강의를 듣게 됩니다. 검찰실무라는 수업은 어떤 거냐면 현직에 있는 검사님들이 이제 각 학교로 파견을 나와요. 검찰실무라는 책을 통해서 형법이랑 형사소송법을 조금 더 실무적인 관점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의 수사, 재판 방법, 또 공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실제 예시를 들어가서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요. 그 강의의 성적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그때 보는 시험이 전국 로스쿨생들이 똑같은 시험지로 풀거든요. 그러면 오피셜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성적이 쭉 매겨진대요. 왜냐면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고 이제 똑같이 답안을 쓰는 거니까 여기서 성적을 잘 받고 또 전체적인 성적이 좋아야 검찰 실무수습이라는 거 가거든요. 2학년 겨울방학 때 검찰 심화 실무수습이라는 인턴십 과정이 있는데 검찰에서 검사로 임용되는 사람들이 거의 100% 가깝게는 이 심화를 거치고 이 심화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검사로 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려면 서류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 성적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성적표의 성적 중에 형사법 관련된 거 플러스 검찰 실무 때 성적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검찰 실무를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좀 그 친구에 대한 인상 이런 거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검찰 실무 들을 때 또 그 교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또 얼마나 노력을 했던지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검찰 실무 1 수업을 반드시 듣는 게 좋고 거기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 결과적으로 2학년 겨울방학이 되면 검찰 심화라는 인턴십 과정이 시작이 돼요. 3주 동안. 3주 동안 뭐 하느냐. 거기서 두 번의 서류 시험을 보고요. 토론 시험, 인터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시험도 치르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요. 3일 정도 본인이 지원한 검찰청 검사실에 파견이 돼가지고 검사님 방에서 실제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수사하는지 검사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약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검사님이 평가지 같은 걸 작성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의 인성이나 직무 적합도가 검사라는 직업이랑 잘 어울리는지를 표시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법무연수원이라고 하는 검사들을 교육하고 검찰 심화 인턴십을 하는 기관에다가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3일 동안도 또 성실히 또 업무도 하고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기억이 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서면 시험이겠죠. 거기서 보는 서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록 그걸 주고 이 사안의 교훈은 뭐고 각각의 법률적 쟁점이 뭔지 뽑아놓은 다음에 관련된 판례를 언급하면서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쓰는 검토보고서 형태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시간은 뭐 3시간, 4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 기록 검토하고 검토보고서 쓰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두 번 정도 보거든요. 검찰 심화 인턴십 준비하면서 저는 3학년 때 풀게 되는 기록 예상 시험지를 좀 확보해가지고 이제 같이 준비하는 스터디원들이랑 시간을 재고 좀 풀어봤거든요. 그게 대단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전에서는 약간은 조금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긴장이 되면은 기록이 한 번에 눈에 안 익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검찰 심화 실제로 가보면 대부분이 검사를 진짜 희망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약간 알게 모르게 조금 그런 기싸움?
그런 게 약간 있어요. 그래서 시험 조금 한번 잘 보면 약간 우쭐하고, 시험 못 보면 약간 우울해가지고 막 주차장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막 그러는 게 막 보여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진짜 시험이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잖아요. 그리고 면접 시험도 있고 토론 시험도 있어요. 절대 한두 번 시험 망쳤다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게 다 종합평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한 6개 정도의 반으로 나누거든요. 보통 한 뭐 300명 오면 50명씩 끊어가지고, 그럼 그 반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현직 검사님들이 가서 맡아요. 그러면 시험 성적만 여러분의 학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화합이 얼마나 잘 되고 적극적인 성격인지 이제 이런 거를 직무의 적합도를 그 교수님이 평가해가지고 그것도 점수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단체 활동하는데 혼자 들어가서 뭐 공부한다고 막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공부는 심화 오기 전에 하시고, 심화하는 3주 동안은 단체 활동을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배려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검사 심화에서 이제 A+를 받았죠. 네, 왜냐면 검사 심화 성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적이 나중에 임관할 때 서류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 나 될 수 있겠구나. 나 진짜 검사라는 거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검찰 심화 잘 마치면 3학년 1학기가 시작되죠. 로스쿨 3학년 1학기 때는 검찰 실무 2 수업이 이제 시작돼요. 근데 검찰 실무 1 수업은 사실 대부분의 로스쿨생들이 많이 듣거든요. 검찰 실무 2는 진짜 찐 검사를 생각하는 사람들만 들어요. 그래서 저희 로스쿨 같은 경우에도 100명 이상이 되는 로스쿨생이었는데 검찰 실무 듣는 사람 10명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탑 클래스만 듣기 때문에 거기 성적 받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진짜 검사를 꿈꾸면 그 검찰 실무 2를 듣게 되는 거죠. 이 검찰 실무 2 성적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검찰 실무 1 성적, 검찰 심화할 때 성적, 검찰 실무 2 성적도 중요하고, 전체 로스쿨 성적도 우수해야 돼요. 그걸 다 서류 전형 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검찰 실무 2를 열심히 듣고 기말고사를 딱 치르면 법무부에서 공지가 딱 떠요. 신규 검사 임용. 임용 계획안이 딱 뜨고 서류 전형이 시작이 돼요. 보통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자소서나 뭐 이력서 당연히 내는 거고, 이외에도 성적표 같은 것들을 쭉 제출을 해서 1차는 이제 서류로 한 3배 수 정도를 이제 뽑게 됩니다. 그래서 뽑게 되면 합격자 발표가 나고 7월부터 이제 전 본격적인 면접 절차, 시험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인성평가가 시작이 돼요. 이건 이제 4단계 역량평가라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진짜 검사 되기?